이데일리 TV입니다. 동진세미켐, CIS, SK바이오사이언스, 키네마스터, 동양철관, 현대로템, 신한지주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경제TV는 기아차, 삼성 SDI, 해성DS, 포스코, 대신증권, 소프트센, FNS테크까지 올렸고요. 매일경제TV는 해성DS, 필라홀딩스, 삼목 S폼, ST팜, 아프타바이오, 비덴트를 선정했네요. MTN입니다. 진성TEC, 삼성 SDS, 현대건설기계, HMM, 인탑스, 잉글우드랩, 캐몬까지 올렸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동양철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철강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기 민감주,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는 이 철강주들이 새롭게 좀 올해 경우는 좀 다시 개선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와주셨던 것 같고요. 예. 앞서 이렇게 조금 화면에 좀 나갔던 그 종목들 좀 살펴보니까는 포스코도 있었고 또 동양철강도 있었고 아, 역시나 이렇게 좀 경기 민감주들이 좀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동양철강의 경우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워낙에 최근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2년 연속 흑자 달성에도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도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개선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오히려 작년에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다수 업종들이 좀 힘든 상황을 그렇죠. 겪었었는데 동양철강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익성 위주의 수주를 집중적으로 좀 해내면서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올해는 해외 영업력에도 또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대감도 또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회복 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강주를 비롯해서 좀 여타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을 좀 당분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양철강의 이렇게 좀 일봉 흐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일봉상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의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은 오히려 다시 한번 좀 조정의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조정을 마치고도 오히려 반등 추세로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의 경우가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오히려 우상향으로 좀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21선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21선 돌파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시면서 전고점 부근까지도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이 61선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의 경우는 1,200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이 동양철강 말고도 조금 더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경기 민감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동양철강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이라고 하면 1,420원 선까지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FNS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즘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이렇게 좀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지만은 오히려 또 이렇게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FNS테크 오늘자 좀 큰 폭으로 상승 흐름 보였었는데요.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와 반도체 부품 소재 업체입니다. 올해는 이 OLED 마스크 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 올해 양산을 통해서 올해 고객사에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이런 실적 부분에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좀 더 주가도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OLED 마스크 기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 기술이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FNS테크가 나서면서 이렇게 국산화 개발로 부품이 국산화로 인한 개발이 이어지면서 부품이라든지 소재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보였습니다. 일단 FNS테크 일본 흐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 자체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구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쌍바닥을 만들면서 오히려 최근
최근 들어서는 이 21선 돌파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11,600원에서 좀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가 의견은 11,6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61선을 돌파를 해내주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61선을 돌파하면서 재차 자리에 안착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급하게 매수 관점보다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좀 상황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1,200원 정도까지 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추세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6%대 강세 흐름입니다. 12,700원 선이고요. 지난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네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죠. 네, 다음 종목 휠라 홀딩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류 업황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도 올해 더욱더 개선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돈을 이렇게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 의류주들도 이 소비 관련주로서도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류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휠라 홀딩스의 경우가 중국 골프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 정상화로 인해서 회복세가 오히려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주력 자회사인 골프용품 기업인 아쿠시네트의 실적 개선세가 유독 돋보여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도 이 골프 스포츠에 대해서도 워낙에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좀 제품에 대해서 매출 증가가 이어진다라고 하고요. 올해의 경우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라인업을 또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커머스 채널 확대 계획도 보여졌습니다. 또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강한 소비 회복세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휠라 홀딩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휠라 홀딩스 일봉으로 보시면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를 해내줘야 오히려 우상향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만은 네. 아직까지 매물 또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좀 더 주춤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좀 한 차례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저항라인을 좀 충분히 돌파해내줘야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휠라 홀딩스의 경우는 좀 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목표가의 경우는 46,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21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42,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휠라 홀딩스 장 초반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의 뭐 상승폭은 둔화된 상황이긴 하지만요. 1.6%대 강세네요. 1차적인 목표가 46,000원 선으로 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휠라홀딩스 알아봤고요. 자, 본부장님 관심주 알아볼게요. 네, 저희 오늘장 관심주는 하이트진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요즘 주가 한 3월달부터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 추세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음식료 주들이 또 충분히 회복세를 그쵸,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식주 이렇게 좀 필수적인 또 요소에도 속하는 업종이다 보니까는 이 음식료주들의 회복세가 올해는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이트진로의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주류 업체입니다. 요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물론 집안에서 생활한다라고 하지만은 특히나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이 홈술 문화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예. 합니다. 뭐 홈술 문화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혼밥에 이어서 또 혼술족도 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이 또한 주류 업계에서는 또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정용 맥주 시장에 대해서 또한 충분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3조 4,643억 원으로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작년에 하이트진로의 가정용 시장 판매량이 23%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테라의 경우가 가정용 판매량은 120%가량 증가를 했고 이를 네. 통해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견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일단 유흥용 시장 부진이 또 판매량 둔화를 좀 겪기도 했었지만은 올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유흥용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외식 채널이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서서히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또 백신이 또 계속적으로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야외에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좀 소비자들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의 수혜를 또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주류 시장이 성장했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일봉의 흐름 보시면은 오히려 좀 바닥권에서 탄탄하게 지지라인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또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정배열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완전한 우상향으로 좀 방향성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 더해진다면은 다시금 주가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관심주 화이트 진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의 경우는 38,300원 아래에서 매수 가능하시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36,700원, 목표가 4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많이 모이질 못하니까 혼자서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혼술도 하고 홈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렌디한 모습으로 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화이트 진로. 거기에다 이런 이슈도 있네요. 뭐 베트남과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또 시장 공략도 한다라는 이슈까지 좀 어떠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 모멘텀들 확인해 가시면서요. 화이트 진로 목표가는 43,000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